안녕하십니까. 상가들 수종약초입니다. 오늘은 마을 주변, 저희 마을이 지대가 높습니다. 지금 앞에 보이시는 나무는요, 은사시나무라고 한답니다. 이 황철나무 상은버섯이 은사시나무에도 붙고요. 또 종균이 자작나무에도 붙고 이렇게 붙는답니다. 지금 앞에 보시면 은사시 나무를 구별하기 쉽게 이제 알아보시는 방법은 앞에 이제 다이아몬드죠. 이렇게 다이아몬드 보시면 다 다이아몬드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면이 거칠은 나무가 있고요.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매끈하답니다. 그리고 자작나무처럼 이 흰색을 또 이렇게 많이 띈답니다. 그래서 자작나무와 은사시나무를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은사시나무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다이아몬드 문양이 이렇게 박혀 있답니다. 잘 보시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죠.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큰 갓버섯이 큰 게 붙어 있죠. 조금 이따 이제 딸 건데, 승조끼를 착용을 하고 올라가야지. 그냥 이제 너무 나무가 매끈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. 여기 한번 보시죠, 형님. 어? 예. 안녕하세요. 예. 지금 승조끼. 이게 지금 뭐 필수랍니다. 이제 그 나무 올라갈 때는 잣딸 때도 쓰고요. 뭐 나무 가지치기 할 때도 높은 데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, 나무를 이제 찍으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으로 있죠. 이제 다리 안쪽으로, 바깥쪽 말고 안쪽으로 핀이 달려 있답니다. 조심해서 올라가서 따세요, 형님. 산에 다신이신지는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? 20년 좀 넘었죠. 네. 뭐 약초뿐이랍니다. 여러 가지로 하시고, 여름에 또 산삼도 많이, 신마니도 하시고 그래요. 올라가시죠. 한번 보시죠. 이 전문가도 항상 이건 조심하셔야 된답니다. 한 4m, 5m 정도 되거든요, 여기가.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, 형님. 연장을 안 가져갔죠. 끌 가져갔구나. 끌이 아니고, 그걸 자구라 그러죠, 자구. 햇빛 때문에 잘 보이시지가 않은데, 당겨서 한번 찍어볼게요. 아이고, 떨어졌다. 하나 떨어진다. 둘. 아주 좀 크게 떼요, 형님. 어? 크게 떼, 크게. 크게 안 떼죠. 잠깐만요. 이게 땅에 떨어져서 내가 지금 못 찾겠다, 이거. 다 조각조각이 나가지고. 이거 큰 거. 잠깐만. 위에서 따기만 하고 밑에서는. 아우. 보시죠. 이렇게 갓상황이랍니다. 갓으로도 피고요, 편으로도 피고 그런답니다. 그거 잘 따봐야 한번 큰 거. 저거는 좀 많이 나이가 먹었을 거. 예. 아우, 나무가 얼었어. 예, 나무가 얼어서 그래. 아유, 조조. 벨트를 하고 올라가셨어야 되는데. 이게 둘째도 안 떨어져. 얼었어. 얼었어.
날이 오늘부터 날씨가 이제 풀리거든요. 평년 기온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상암버섯은요, 항암이죠. 항암 예방, 암 예방에 좀 특효이고요. 아, 그리고 이 상암버섯은요, 항철 상암버섯은 소화암 개통으로 아주 효과를 높이 보여준답니다. 그리고 이제 혈당 강화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. 고혈압, 당뇨, 여러 가지로 이 예방, 성인병 예방하는데 참 좋다는 거. 면역력을 많이 높여, 큰 거 하나 떨어졌다. 잠깐만요, 막 짜면 안 돼. 예? 아, 보고서 따야지. 내가 밑에 짚는 사람이 어디 떨어지는지 몰라. 한꺼번에 막 떨어지면. 아이, 큰 거 하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. 아우, 이 색깔이 잘 몰라요, 막 이렇게 있으면. 아유, 보시면 이렇게 빛이 나요, 은빛. 은빛이 아니라 금빛으로도 이렇게 막 보이고 그러는데. 아, 이 정도면 상당히 크답니다. 아, 이게 저, 이 형철상버섯은요. 아, 조심해서 내려오세요. 아, 저 뒷면에 좀 더 붙었는데. 좀 안 땄네. 뭐? 뒷면에 조금 더 붙은 거 안 땄네, 그럼. 저거 얇아서 얇아. 얇아요? 얇아. 근데 뭐 밑에 막 조금 떨어진 거는 너무 막 따고 그래가지고 못 찾겠어요. 따면서 밑에 있는 사람하고 호흡이 맞아야 돼요. 여기다 할 때는. 여기 장난이. 아, 기운 다 빠지죠? 아, 이거. 내려보시면은, 성철, 저리 가마, 개똥이. 개똥이 앉아. 개똥이 야, 인사. 자, 인사. 옳지. 인사. 옳지, 됐어. 자, 이 형철 상황버섯은요, 이 뽕나무 상황버섯만큼, 그 정도로 효능이 좋답니다. 이렇게 갓상황이 이제 조금 더 비싸고요. 편상황은 이제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걸 편상황이라 그러는데,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면 지금 상당히 나이를 먹었답니다. 자, 오늘은 이 당뇨, 혈당 강화에 좋은 성철 상황버섯, 그리고 이제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는 아주 뛰어난답니다. 그리고 소화암 개통으로요. 그쪽으로 이제 많이 효과를 보이고요. 또 이제 고혈압, 당뇨, 이런 쪽으로. 장기 쪽에 이제, 그리고 장기 계통으로, 이게 이제 암이죠. 암 예방하시는데 또 암 걸리신 분들한테, 염증 있으신 분들한테 효과가 좋은 형철 상황버섯이랍니다. 색깔 좋습니다, 아주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제가 또 이제 교대로 올라가야죠. 이제 이미 올라가셔가지고 올라가셨다가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가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이제 화면 돌려보겠습니다. 지금 앞에 보시면은 조금 전에 형님 올라가셨던 데보다 더 높거든요. 여기는 한 여긴 8m? 여기 올라갔다 오면 심 싹 빠진다. 네, 저기 한번 올라갔다 오면은 어디 갔어? 저 갈라지는 부분. 지금 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. 최대한 당겼는데 저 부분인데. 이 나무 높은 데를 보면은 갈비뼈 기억이 자꾸 나가지고. 갈비뼈 아시죠? 제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한참을 고생했는데. 그럼 이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승조기 한번 메고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유, 기운이 다 빠져요, 지금. 이어서 영상을 찍었는데.
올라가는 게 안 찍혔어요. 그래서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기운이 다 빠졌거든요. 아우, 한참 쉬고 있다가 출발합니다. 지금 앞에 보시면, 아, 이거는 황철, 아까 이렇게 갓처럼 생겼죠? 갓. 그래서 갓상황이라고 한답니다. 황철, 갓상황. 아우, 올라갔다가, 올라가면서 힘이 다 빠지고, 또 내려오면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, 너무 힘들답니다. 성공했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삼버섯이 이걸 이제 편 상황이라고 하거든요. 이제 이렇게 편으로 옆으로 편으로 이제 난다 그래가지고 편 상황 버섯이라고 이런 식으로 괜찮네요. 그래도 이 정도면 좋고 너무 얇은 건 따지지 못합니다. 우리가 또 삐삐거리는 자기 구역에 들어왔다고. 아, 좋네요. 이 거북이 등짝처럼 이렇게, 아, 이렇게 갈라터져야지 삼겹살이고요. 겨울에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 건조가 또 된답니다. 이렇게 색깔 좋습니다. 아주 햇볕에 보면은 막 금색으로 보이고 이렇게 색이 틀려요. 이렇게 이렇게 아주 황금색으로 보이죠. 이렇게. 이 느낌이 뭐 비단 느낌이죠. 이렇게 완전히 색깔이 아주 황금색이랍니다. 황금색 햇볕에 보면 이렇게 황금색으로 변한답니다. 오늘 목표가 몇 킬로죠? 한 7킬로 정도 따겠죠? 네, 7킬로 정도 따면 되죠. 그 정도면 충분해요. 지금 내 안에 새로운 방향이 팔이 막 떨려요. 올라갈 때 너무 힘을 주고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팔이 막 떨리네. 이렇게 큰 식칼 최고랍니다. 색깔 좋답니다. 딱따구리 줍는 소리 들으셨죠? 딱따구리가, 이 은사시나무가 되게 이제 속이 물러요. 그리고 잘 썩으면 잘 파이고 그래서 딱따구리가 나무 구멍도 많이 뚫는답니다. 지금도 이제 딱따구리 소리가 구멍 파는 소리가 나는데 좋다. 아우, 묵직하고 튼실튼실한 왕건이. 제가 좀 망치질 할까요?
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아직까지도 네, 팔이 떨려요. 아 좋다. 거북이 등짝처럼 아주 좀 더 내리쳐요. 아우 두껍습니다. 여기가 부러질 것 같아. 때리지 못하는 거. 날이 다 들어가니까. 아까 자구 안 가져왔네? 저쪽에서? 올라갔다 내려오니 뭐 기억력도 떨어지네. 너무 올라갔다 오니까.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. 체육수보다 더 생겨. 이거 좋네. 이거? 응. 얇아. 고소공포증은 느낌이 어떠냐면 조금 속에서 악몽에 시달리면서 떨어지는 느낌 알죠? 올라가면 속이 울렁거리고 좀 무섭답니다.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해보려고 번지점프도 두 번 떼봤는데 좀 더 떼봐요. 떼야 좀 더. 이렇게 된 건 이제 커트 칼로 이제 걷어내면 되거든요. 이런 부분. 양 내리는 건 그런 거 상관없어요. 저기 이게. 이 독성이 없대요. 이 저기서 이 은사시. 은사시 나무에는 독성이 없대요. 안 내리는 수는 없습니다. 지금 앞에 보시면 아직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졌죠. 그래서 자연 건조가 돼가지고 두툼하게 편으로 이렇게 나 있답니다. 편 상황이랍니다. 황철 편 상황. 이쪽으로 은사지나무가 저희 동네는 많습니다. 이렇게 은사지나무는 이제 넘어져서 그늘 쪽이죠. 이 지금 상황버섯이 이렇게 나 있는 쪽은 땅 아래로 향한 쪽에서 이렇게 달린답니다. 햇빛을 보는 쪽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. 크답니다. 지금 이제 앞에 보이는 버섯은요, 운지 버섯이에요. 또 다르게 이제 부르는 이름은 구름 버섯이라고 한답니다. 지금 아주 상태도 좋습니다. 크고 또 자연 건조도 아주 잘 된 상태라서 좋습니다. 이것도 면역에 좋고요, 간에 항암에 좋답니다. 전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. 전에 이제 드링크로도 나왔어요. 운지천 드링크라고 드링크 음료로도 나왔던 운지버섯입니다. 운지버섯. 나는 자연입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자연 건조가 잘 됐답니다. 제 순 색깔이 왜 이렇게 빨갛게 됐지? 이게 하도 망치질을 하고 그래서 손이야 이 정도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랍니다. 병이 걸린 거 아닙니다. 손이. 그렇고.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손을 폈어요. 이쪽에는. 칼로. 여기 해가지고 조금 벌어져가지고 지혈이 안 돼가지고. 담배꽁초죠? 담배로. 하여튼 지혈이 됐답니다. 이것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.
아주 자연 건조가 잘 됐답니다. 산에 다니시다가 저기 무슨 버섯인가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. 이게 바로 운지버섯, 구름버섯이라고 한답니다. 간에 좋다고도 해요. 자세한 그 효능은 요즘은 아주 인터넷이 좋아서 네이버에 한번 알아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.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황철 상황버섯 이번에는 갓상황이 아주 많이 달려있네요. 지금 보이시죠? 보시면은 가수로 이렇게 달렸답니다. 상품 가치는 이 갓상황이 저쪽에도 보시면 갓상황이 더 가격을 더 좋게 받는답니다. 현우도 그만큼 더 좋겠죠? 조금 멀리 많이 달려있네요. 이렇게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보이시죠? 다이아몬드 문양이 이렇게 은사시 나무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문양이라 박혀 있답니다. 이제 보시면 이제 멀리 이렇게 영상에 보이실지 몰라도 보이겠네. 이렇게 보시면 저쪽으로 하얗게 된 나무가 다 은사시 나무라고 한답니다. 이 나무가 넘어질 수 있도록 옆에 나무를 잘라내고 있답니다.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, 개뚜기나 나와. 거기 또 깔려주고. 야, 비켜. 힘을. 턱 괜찮아요? 좋습니다. 피하면 더 위험하겠더라고. 네. 잡아야지. 그러다가 죽어. 아, 많이 못하네. 따 볼까요? 좋네 아주.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. 아이고, 오늘 삼겹살 다 드릴게요 형님. 지금 아침을 안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. 커피는 여기 커피 캔 커피를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먹었는데 아주 갈증도 나고 죽을 것 같습니다. 위인 소리 난다. 안 돼요. 그냥 따요.